네, 안녕하십니까. 언론에 나오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6월 24일, 4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구독하기, 해주시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십시오.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주식 시장을 선점하는 힘,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좀더 빠른 정보, 그리고 좀더질 좋은 정보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입 문의도 가능하시고, 전체적인 시장 상황판부터 보실 텐데요. 아차, 그리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모르고 뭡니까, 녹화 단추를 잘못 눌러가지고, 실시간 스트리밍이 됐는데, 제가 실시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채팅창에 막 글들이 올라왔었는데, 제가 그걸 나중에 돼서야 그걸 확인했어요. 저도 막, 뭐랄까, 이거를 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 영상을 편집하고 그러지 못해요. 실질적으로 전문가는 저 혼자고, 거기에 격리 직원만 있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채팅창을 열어놨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대응을, 뭐, 말씀을 다못 드렸는데, 제가 요거는, 뭡니까? 단추를 잘못 눌러가지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면서, 뭐, 그렇게 커뮤니케이션 나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되면, 추후에 그런 부분으로 좀더 확대 편성을 해서 여러분들과 실시간으로 함께 얘기를 많이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조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자, 일단은 오늘 중국 증시가 지금 현재 강보합권, 약보합권, 그리고 니케이가 0.13%, 그리고 환율이 1,156원 90전을 기록했습니다. 자, 환율이 상당히 중요하죠. 자, 일단은 환율 자체는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할 것이고, 미국은 다음 달에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에 베팅을 조금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미국 달러에 대해서는 약세가 나타나고 있고, 우리 그 원화에 대해서는 현재 강세가 나타나면서 지금 환율 자체가 원화 강세 기조로 바뀌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이 부분 자체가 만약에 예상대로 진행된다면 결국에는 미국장은 다시 한번더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을 가지게 되는 거고, 국내 증시는 이렇게 횡보성을 좀더 이어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실질적으로 이 부분 자체를 다시 한번 더 바꾸기 위해서 우리나라도 원화 약세를 다음 달에 한다면 시장은 미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커플링을 보이면서 올라갈 여지가 상당히 높은데, 만약에 우리나라는 금리 동결을 한다면 그때는 미국장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제시라는 게 뭐예요? 디커플링이죠. 디커플링이 이루어질 확률이 대단히 높다 라는 부분까지도 기억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좀 넣어볼까요? 금리 인하라고. 자, 그만큼 이제 금리라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요즘은 대부분 다 이제 환율 전쟁이거든요. 서로가 이제 무역에 대해서 선두, 그, 좀더 우세한 부분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런 환율을 상당히 조작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위안화에 대한 절하, 평가에 대한 가치를 낮추고 있는 상황이고, 니케이, 말 그대로 엔화 같은 경우에도 평가에 대한 가치를 상당 부분 낮추고 있죠. 근데 거기에서 유독 우리나라만, 이렇게 워낙 강세 기조로 갈 필요가 전혀 없거든요. 글로벌 증시에 대한 흐름을 함께 조금 맞춘다면, 우리나라 증시도 희망이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뭐랄까, 이제 반대되는 의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런 부분은 제가 또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것도 더불어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시장 특징을 한번 같이 보실 텐데, 우리가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되는 것이, 자, 일단은 G20이 요번 주입니다. 오사카에서 G20이 열리죠. 여기에서 이제 27, 28일, 29일인데요. 날짜를 보시면 이제 금요일, 그 토요일입니다. 시장 자체가 이제 방향을 가지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자, 무슨 뜻이냐? 결국에는 기대감이 있지만 우려감이 있는데 왜 원래 G20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아니죠. 그만큼 관심이 없죠. 근데 이번에 조금 다르다는 거죠. 바로 누구 때문에? 미국과 중국 때문에 조금 다르다는 거예요. 결국에선 미국과 중국이 확대 정상회담을 하거든요. 확대 정상회담. 자, 이 G20에 대부분의 그 국가 원수들이 오는데 그렇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이왕 만난 거 우리도 만나고 우리도 만나자 이렇게 하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일정이 빼곡하게 잡혀 있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확대 정상회담에 대해서 무역 분쟁이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을 조정세로 불러왔던 이 무역 분쟁 자체가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해결되지 않을 것이냐, 에 대해서 포커스 상당 부분 맞춰진다는 거죠. 여기에서 또다시 틀어졌다라는 소식이 느낀다면 시장은 또다시 한번더 조정을 보일 수 있는 여건이기 때문에 시장은 외국인들도 그렇고 포지션을 잡기가 상당히 어려운 시장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눈치 보기 장세가 좀더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28, 29일 날 끝나고 난 다음 7월 달에 시장이 상당한 방향성을 나타낼 수 있는데, 현재는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미국 시장은 우상향 패턴을 보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자, 앞서서 제가 7월 달에 금리 인상 안할 수도 있다라고 금리 인하를 안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근데 지금은, 그에 따른 가능성일 뿐이고, 뭐랄까, 이제, 오늘 나왔던 부분에서도 상당 부분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7월 달에 다시 한번 더 그런 예상을 다시 한번 더 번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지금까지는 뭐 확실하지는 않은 부분이지만 7월 때는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겠죠. 그럼 그때 좀더 빠르게 그 정보를 판단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외국인에 대한 방향성, 금리 결정 전까지는 쉽지 않다라는 부분인데, 자, 결국 이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환율, 금리 이런 거에 엄청나게 예민하죠. 하지만 지금은 이 환율과 금리에 대한 방향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고, 그리고 어디로 튈지 지금 모르는 시장이거든요. 자, 한번 같이 보시면 이 다우 증시예요. 다우 증시가 어느덧 지금 고가 권역까지 넘어왔어요. 자, 1, 2, 3, 4. 그죠? 여기서 넘어갈지 아니면 뺐다가 다시 넘어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죠? 올라갈 확률이 저는 높다고 보는 거예요. 대신에 뺐다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부분이 존재를 하는 것 때문에 금리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고, 마찬가지로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지금 고가 권역 말 그대로 박스권 상단이에요. 박스권 상단에서 돌파를 할 때는 뭐가 필요하다? 새로운 뭔가에 대한 새로운 모멘텀이 상당 부분 필요합니다. 뉴 모멘텀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런 새로운 모멘텀 자체를 어디서 어떤 식으로 받아가지고 올릴 것이냐, 그것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지금 다우 증시나 나스닥이나 방향성을 예단하기 쉽지 않죠. 박스권 상단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외국인들 입장에서도 미국 증시가 넘어갈지 아니면 여기에서 다시 한번 더 내려앉을지, 결국에는 금리에 대한 부분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 자체가 바로 변수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두 가지가 잘 해결된다면 넘어가는 흐름 자체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겠지만, 그두 가지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시 한번더 조정 장세를 겪으면서 넘어갈 수 있는 시간적인 오차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우리나라의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도 쉽게 지금 시장에서, 야, 미국장 좋으니까 우리도 한국 베팅해, 코리아 바이 해. 그게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나라 시장도 여기에서 오늘 수급도 잠깐 한번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자, 외국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으면 지수를 못 올려요. 지금 전일도 그렇고 외국인들 크게 매수를 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연기금이 아무리 사더라도, 그리고 금융투자에서 사주더라도
증시 자체가 위로 올라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막히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한번 같이 지수를 분석을 해보면, 자, 계속적으로 고가 권역에서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박스권 상단에서 단봉 형태를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동폭 자체가 상당히 줄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봉이 길면 뭐예요? 하루에 대한 변동폭이 크다는 얘기고요. 봉이 짧다는 것은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눈치 보기 장세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럴 땐 어떤 종목이 움직입니까? 대형주가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 지수가 안 움직이는데 대형주가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결국 지금 시장에서 소형주 또는 개별주가 움직이는 것이 당연한 시장의 수순, 흐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들 분봉으로 같이 한번 들어가서 보더라도 어떠해요? 앞에서 분봉들이 상당 부분 이런 변동폭 자체를 크게 나타내면서 움직였지만 최근에 지금 4일 동안은 고가 권역과 저가 권역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단봉 형태의 70포인트를 4일 동안 70포인트 안에서만 움직이는 흐름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대한 방향을 쉽게 예단하기는 힘들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런 시장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대형주에 대해서 지금 무리하게 이렇게 드라이브를 걸어서 접근하는 것은 좋지 않다. 결국에는 제로적인 모멘텀이나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또는 실적적인 부분에 대한 2분기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긍정적일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선매수에 대한 관점이 훨씬 더 지금 시장에서는 중요하다는 말씀까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3번 트럼프 친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에 경협주가 상승했다. 자,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친서, 북미 정상회담 재개 가능성, 무슨 말이냐. 결국 지금 김정은 국무위원장한테 트럼프의 친서가 배달이 됐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재개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오늘 폼페이오 국무부 장관도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 게 뭡니까? 재개할 확률이 높다라는 얘기를 했죠. 물론 그 사람들 말을 100%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그 기대감에 대한 경협주가 반영이 됐다라고 보는 게 맞죠. 이게 이 경협주에 대한 분위기가 쉽게 꺼질 수 있는 흐름은 아니라는 거죠. 결국에는 트럼프에 대한 방안이 언제입니까? 그럼 28일, 29일 날 오사카 G20 끝나고 난 다음에 29일, 30일이 바로 한국입니다. 한국에 넘어온단 말이에요. 한국에 넘어왔을 때 그 정상회담을 하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도 다시 한 번 더 남북 정상회담도 이어질 수 있는 그리고 그 다음에 북미 정상회담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시나리오가 짜여 있을 확률이 저는 대단히 높다라고요. 그런 과정 자체를 본다면 현재의 이 종목군들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고 봐야 되죠. 자, 그러면 아난테 이런 종목군들도 지금 앞에서 봤듯이 부러졌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적어도 반등이 나오면 요 정도까지는 반등을 한번 쳐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18,000원부터 20,000원대가 되겠죠. 요런 자리까지 반등이 한번 나오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방향성을 또다시 가질 확률이 대단히 높아요. 주가라는 것이 부러지고 이런 식으로 빠지지 않거든요. 항상 빠지고 난 다음에 반등 나왔다가 다시 한번 크게 빠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항상 뭐랄까요? 팔 자리를 다시 한번 더 주는 게 주식입니다. 마찬가지로 올라갈 때도 올라가고 이렇게 계속 올라가지 않죠. 올라가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변동폭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주가라는 것이 추천보다 물론 추천을 해서 그거를 들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어떻게 들고 갈 것이냐에 대한 관리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 것이 바로 그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어떤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하더라도 그 종목을 가지고 3%를 먹고 파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그 종목을 가지고 300%를 수익 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거기에 대한 차이는 결국엔 관리적인 측면이거든요. 이 종목을 이렇게 움직였을 때도 버틸 수 있느냐? 아니면 이 종목 이렇게 움직였을 때 익실을 해야 되느냐?
그에 따른 판단이 훨씬 더 중요한 게 주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경협주 같은 경우에도 1차적인 흐름 자체는 좀 더 상승에 대한 흐름을 계속적으로 붙이고 있는 양상이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이 트럼프에 대한 변심만 없다면 예상적인 흐름으로는 이런 자리까지 넘어갈 수 있다. 마찬가지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도 자 지금 반등이 나오죠. 결국 한 번 부러지고 두 번 부러지니까 반등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군들도 반등폭이 이 정도까지 잡힐 수 있는 상황이죠. 그죠? 신원, 예성공단 관련주들도 자 이런 포인트가 보이시죠? 지금 한 2700원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자리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보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것도 부러졌던 자리, 이런 자리, 고가 권역에 매물대가 많이 쌓여있는 자리들, 5,800원, 5,900원, 이런 가격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4번, 미국은 기술주가 이끈다. 국내 IT 종목군 반등. 자, 앞에서 우리가 지수를 봤지만 미국 증시 지수를 다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지금 나스닥도 신고가 앞에까지 왔고 거기 반도체 지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지금 다시 한번 더 바닥을 찍고 이렇게 박스권 상단 두 번 터치를 하는 모습이에요. 바닥이 어느 정도 드러났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런 과정 자체를 우리가 이제 추세적으로 조금 같이 보시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가는 양상인데 여기서 살짝 벗어나더라도 다시 붙일 확률이 대단히 높죠. 그 부분 자체까지도 고려한다면 지금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서 OLED 반도체 장비주들이 바닥을 조금 다지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의미를 조금 둘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빠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금 이런 장비주들에 대한 움직임도 시장에 대한 글로벌 증시에 대한 변화에 대해서 지금 충분히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고 다시 한번 더 이런 종목군들이 최근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래서 지금 원익 IPS나 이런 것들도 다시 한번 바닥을 이런 식으로 다지는 구간이었고 그리고 가장 맏형격인 SFA 이런 것들도 지금 바닥을 넘어갔다가 지금 다시 한번 더 시세를 붙여서 올렸거든요. 이 부분까지도 고려한다면 좀 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IT 종목군들 중에서 이제 또 비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비메모리 반도체 이런 걸 조금 기억을 하셔야 되죠. 그 파운드리하고 팹리스 업체들 그러니까 넷패스나 뭐 지금 FST 그죠? 시그네틱스 뭐 AD 칩스 그죠? 다들 차트를 조금씩 만들어요. KEC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만드는 종목군들에 대한 변화 과정이 좀 더 나타날 확률이 높다라는 말씀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그래핀 관련주 상승, 개별 테마 순환매라는 건데, 그래핀이 사실 이제 우리가 상용화될 때까지 시간이 상당 부분 소요가 됩니다. 이거에 대한 기술을 우리가 높게 평가를 하면 안 돼요.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요게 결국에는 이런 이슈로 인해서 이 종목군들이 그냥 움직이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 그래핀 관련주 안에서 그럼 우량주가 있나? 그걸 판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이걸로 지금 실적이 나는 기업이 있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는 일종의 한 테마입니다. 테마. 테마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테마로 접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비중을 100% 실는다. 그거는 상당히 의미가 없죠. 이런 것들은 최소 이제 우리가 비중을 실더라도 50% 미만으로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테마고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종목군들. 변동성이 큰 종목군들이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데 이제 비중을 크게 잡아버리면 심신이 힘듭니다. 오히려
조금은 비중 자체를 낮춰가지고 조금은 부담 없는 종, 그 자리에서 부담 없이 매매, 트레이딩을 할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줘야 되고, 이런 건 이제 손절매를 원칙을 분명히 세워줘야 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급등락이 심하기 때문에요. 또 빠지면 또 많이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시면서 봐야 되는데, 자, 이 그래핀 관련주가 그러면 기술도 그렇게 막 갑작스럽게 올라온 것도 아니고 상용화도 멀었고 실질적으로 이걸로 매출도 안 나오는데 왜 올랐을까? 결국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이번 주가 이제 조정이 조금씩 나타나는 시장의 분위기고, 거기에 따라서 중소형주, 특히 소형주 개별주가 움직이는 시장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월 말이다 보니까, 그리고 지난주부터 기관이 포트에 대한 개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죠?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기관은 차익 매물을 뱉고 있고, 외국인들은 방향성이 안 드러나 있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시장의 주인은 누구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런 뭐랄까요? 개인 수급에 의해서 움직일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등락이 현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럼 이 그래핀 관련주 오늘 같이 한번 보시면 일단은 국일제지. 국일제지가 대장이죠. 자, 결국에는 아까 전에 제가 그 방송 새빨간 투자를 하는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차라리 대장을 건드려라 했던 것도 이게 장중에는 음봉이었거든요. 음봉이었는데 다시 한번 이거를 양봉으로 돌려내는 그런 움직임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왜? 자,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때요?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죠. 오히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박스권 상단 자체를 정확하게 이렇게 맞출 수 있는 것도 능력이에요. 우리가 차트를 보다 보면 호가창이 막 움직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맞춰가지고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게 상당히 힘든 작업이거든요. 근데 그것을 해낸다는 것은 매집이 상당히 잘돼 있다. 그럼 오히려 여기서 끝날 게 아니고 추가적인 부분 자체도 가능성을 볼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런 자리가 한요 정도 자리가 또될수 있는 거고. 그럼 오늘 뭐 XINC. 자, 요런 종목군들은 오히려 뭡니까? 방송에서도 얘기했는 게 뭐였어요? 요 고가 권역의 요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는 이 매물은 뭐라고 했어요? 상당한 악성 매물이 될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윗꼬리가 상당 부분 길었고, 그에 따라서 돌파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지금 여기서부터 봉들에 대해서 계속적인 윗꼬리가 이렇게 1920원 위로는 윗꼬리가 지금 달려 있습니다. 이런 자리에서는 쉽게 한 번만에 돌파해서 올라가기 힘들다는 거죠. 오히려 지금 국일제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딱 보이게 만들어 놓은 거고, 지금 이런 거는 위에서 선을 끊는다면, 자, 요 정도 자리가 되면 어때요? 삐져 나오고 적게 올라오고 또 삐져 나오는 그런 이런 정확한 이런 배열 자체가 안 이루어진다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가 매집이 많이 잘돼 있느냐 아니면 안돼 있느냐 이렇게 판단도 함께 할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거기에 따른 종목군들이 뭐 DMS 이런 종목군들도 보이고, 그리고 뭐 지금 대창, 뭐 상봉, 오늘 뭐딴 거는 그래 오른 건 없네. 크리스탈, 솔로에타, 그러니까 지금 앞서 봤던 이제 XINC하고 국일제지가 제일 센것 같은데, 일단은 이거는 대장을 조금 보는 게 맞습니다. 이런 테마가 죽을 때는 또 옆에 있는 게다 죽고 마지막에 또 대장이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 많이 올랐다 이런 것보다는 이런 것들은 항상 비중 조절을 해가면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전 고점 요 정도짜리까지 한번 슈팅이 나올 확률이 높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내일장 관심주도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 같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교보증권. 제가 증권주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드리는데요. 일단 지금 은행주들이 조정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이제 금리에 대한 인상은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나 금리 동결이나 금리 인하가 나올 확률이 높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증권주에 대한 관심을 우리가 좀더 가질 필요가 있어요. 흐름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것도 긍정적이라는 말씀 드리면서, 자, 그 다음 종목도 같이 보시면요. DSR 제가, 최근에 이제 수도권 내 인천도 그렇고 지금 서울의 물레동도 뭐 지금 뭐 수돗물이 뭐 색깔이 이상하다, 먹을 수 없는 수돗물이다, 뭐 그런 얘기 나오는데, 수도관, 가스관, 무슨 관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강 기업들, 파이프 관련 기업들인데, 한국주철관 이런 것들이 이제 대장입니다. 대장인데요. 이런 것들이 추가적으로 옆에 있는 종목군들과 함께 곁다리로 좀더 벌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형성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말씀을 드리겠고, 자, 그리고 디유하고 한미글로벌도 같이 볼게요. 디유. 자, 이것도 지금 뽑아내는 그림이죠. 상당 부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임플란트에 대한 점유율 자체가 지금 바뀌고 있는 양상이라고 본다면, 디오라는 기업도 관심 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미글로벌. 앞서 그리고 DSR 제강이, 이것도 이제 경협주입니다. 자원개발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될수 있는. 그리고 이제 한미글로벌. 이것도 이제 민간 투자 관련이죠. 그래서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사실 이 한미글로벌은 미국에서도 인프라 관련 주기도 합니다. 그 실적적인 부분의 측면이 상당 부분 긍정적으로 지금 현재 나타났고, 그 부분을 본다면 추가적인 상승도 상당히 강하게 조금 드라이브를 걸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이 종목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종목에 대한 부분까지 다 말씀을 드렸고요. 뭐 오늘 장에서도 뭐 그렇게 지수 자체가 좋지 않았고, 그리고 코스닥이 조금 차익 매물이 상당 부분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항상 우리가 말씀드리다시피 항상 즐겁게 매매하시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내일도 즐겁게 매매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